안녕하십니까, 오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김부각이랑 그다음에 소불고기 그리고 뭐 햇반 준비했고요. 김치 원래 있는데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따로 포장하기가, 그리고 컵누들 뭐 또 못 맥히니까. 어쨌든 배가 너무 고파요. 밥을 먹고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시원찮게 먹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다이소에서 팔더라고, 김부각을 3,000원에. 이거 이렇게 뭐 맥주 안주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래갖고 어쨌든 밥 반찬으로 그냥 야, 컵누들 이거 진짜 저렴했었거든요. 네. 지금 마트에서 1,800원이야. 미쳤어, 씨. 이제 안 사 먹어. 비싸. 거기다 여기에 다 얹어서.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야, 밥심. 아, 이 소불고기 저희 부모님이 먹으라고 챙겨주신 겁니다.
술 먹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자제를 좀 해야 되겠어요. 왜냐면 뭐 왜냐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? 몸이 더 낮에 맛있는 집을 소개하는 유튜버잖아요, 그죠? 근데 밤에 이렇게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좀 보다가 그러고 이제 뭘 먹을까 하고서 이제 나가는데 다시 힘듭니다. 피곤해. 그러니까 가서 먹으러 가기 전 그냥 모든 게 그렇지 않나? 뭐 하기 전까지가 진짜 귀찮은데 막상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니고 되게 쉬운데 술 안 먹으면 진짜로 나 투잡도 뛸 수 있어 진짜로. 근데 술 먹으니까 이게 간에 피로가 오는가 피곤이 빨리 찾아오더라고요.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 진짜 한식파인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이거든요. 탕수육이랑. 근데 제육볶음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. 진짜로. 어쨌든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또 편안하게 먹을게요. 영상 종료하고 또 맛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.